다섯 개쯤인가? 이데일리 2024년도 6월 19일자 기사네요. 북러 밀착 대변한 중 미 억압 대응 합리적 선택이라는 기사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방부 김정은을 만나 중 관영 매체 북러 새로운 차원 협력 이끌 거 직접 지시 의사 드러내지 않아 양국 간 왕래일 뿐.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중국은 북러 관계가 밀착되는 것은 거세지는 서방의 압력에 대응하는 선택일 뿐이라며 정당성을 부여했다. 다만 북러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 입장은 밝히지 않아 거리를 두는 분위기를 유지했다. 중국 관영 황구15의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는 19일 중국 분석가들을 인용해 모스크바 동맹국이 두 나라를 모스크바와 평양이 더 가까워지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미국과 동맹국이 두 나라를 고립시키고 억압하려는데 오랜 전략은 협력을 자동으로 이끌 것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크렘린 공예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전 2시쯤 북한 수도 평양에 도착했다.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러시아 방문을 푸틴 대통령을 만난 후 북한으로 초대하면서 국빈 방문을 하게 됐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찾은 것은 2000년 이후 24년 만이다. 오랫동안 찾질 않았네요. 중국 사회과학원의 왕준성 동아시아 연구원은 유럽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확장되고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군사동맹이 평양을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이 더 강화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하며 이번 방문이 러시아와 북한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동중국사범대학 러시아연구센터 추희형 연구원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상당한 협력은 미국을 우려하거나 심지어 두렵게 만들 수 있다며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워싱턴 접근 방식이 이 두 나라를 약화하고 고립시킨 데 실패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GT는 러시아와 북한은 모두 중국의 중요한 이웃이며 3개국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이익을 공유하고 블록 대결과 패권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지난 중국은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걸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이번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서 서방 압력에 대응한 북러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한 것으로 풀이해야 된다. 다만 북러의 협력을 통해 서방을 견제하는 용도로 비판할 뿐 적극적인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브리핑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양자간의 왕래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GT는 미국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워싱턴이 모든 것을 지시하거나 다른 나라가 미국 패권적 옳고 그름의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 더 많이 간섭할수록 세계에 더 많은 약점을 노출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 속담에 지를 쫓을 때는 구멍을 두고 쫓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내몰게 된 쥐는 오히려 반대로 공격을 하여 사람을 무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 모두 막다른 골목으로 몰기 위해 온갖 제재를 하고 그들은 단합하도록 만든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우방인 한국에게도 그런 추세를 보이자 우리 한국도 분단된 한쪽은 오랜 전통의 이웃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이라 러시아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죠. 교류하고 있죠. 전통적인 이웃이니까. 미국은 한반도는 미국의 적대 국가인 중러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사용하면서 모든 한반도 미 주둔비를 모두 한국에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태평양 지역의 모든 그 미군 뭐 필리핀이나 일본의 무슨 그 방위 그 군하고도 이렇게 훈련하는 것까지 다 주한미군이 가서 하잖아요. 이런 것은 전부 지금 한국이 다 부담하고 있다는 거죠. 핵이 없는 한국은 오랜 미국을 핵우산이라는 미명 아래야 한국의 미국은 용병장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수시로 한국에 배신을 때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생존을 위해서 중도국 내지는 중러 북한과의 더욱 치밀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보죠. 개인적으로
시진핑 북러 관계는 두 나라에 대한 미국 서방 압력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방 측에서 뭐 남한과 이 한국과 미국의 이런 서방 측 저기 국가 관계보다 북한이라든지 중러 관계가 훨씬 더 물론 이득을 추구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더 그들의 더 신의가 더 살아 있고 배반하지 않고 그들끼리 다 잘 똘똘 뭉치고 배려하는 걸 볼 때 참 부럽기도 하죠. 날마다 손바닥을 뒤집어보고 뭐 트럼프는 무슨 뭐 핵을 갖다가 뭐 철수하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하고 뭐 주둔비가 비싸니 어쩌니 뭐 더 올리니 다섯 배로 올리니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우리 한국도 참 여러 가지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데일리 2024년도 기사 북러 밀착 대변한 중 미 억압 대응 합리적 선택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